자, 안녕하십니까. 나눔부자입니다. 지식산업센터가 답이다.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요. 제가 제목을 서울 아파트는 못 사도 지식산업센터는 살 수 있다. 이렇게 위에 달아놨죠.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고 그 다음 아파트에 비해서 지식산업센터가 규제가 아주 적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사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.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심하고 대출도 심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는 다주택자들은 못 사도 지식산업센터는 살 수 있다. 이런 컨셉으로 해서 지금 투자 타이밍이 서울 아파트의 5년 전 시장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한 4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택 분야, 아파트 분야가 투자 타이밍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사고 있다가 올해 공부와 임장을 엄청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달 되면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과제죠, 과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을 통해서 왜 사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